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덕산 네오룹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의 유기 재료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과거에 이제 덕산 하이메탈로부터 인적 분할 방식으로 재상장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을 보았을 때에는 덕산 하이메탈보다 우수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측면만 보았을 때 덕산 하이메탈보다 더욱더 상승분이나 이제 가격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의 이제 발광 소재 등을 양산 납품 판매하면서 대기업군들의 이제 협업 구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조금은 아쉽다 보니까 현재 이제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이제 악영향을 미친 부분들도 존재를 하지만요.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분을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세나 이제 매출 확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북미향 매출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폴더블폰 관련해서 확대 라인 부분들이 이제 매출을 견인하는 모습들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 고성장 기조를 꾸준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부터 이제 2024년도까지 매년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불안정한 장세에 오히려 가격이 내려온 자리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유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메탈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저번 주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8.15 특사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이 가석방에서 사면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사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가석방 여파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한 업종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면과 다르게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불러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이제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수혜 관점이 있던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현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리오프닝 시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6만 원을 이탈했지만요. 8.15 특사로 이제 만약에 사면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성 자금들을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기업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극대화됐을 때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극대화됐을 때 이 기업의 이제 실적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게 작용을 하면서 7만 5천 원까지 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반도체 업황이나 이제 반도체 수요 부분들이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치가 이제 전망이 이루어지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과거에 이제 저점 부근에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 구간대에서 추세를 빠르게 전환을 하고 이제 내후년까지의 실적 전망이 프리미엄 가치까지 더해준다고 하면은 탄력성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그리고 고수익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우선은 37,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만약에 8.15 이제 사면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45,000원에서 50,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품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6,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